조계종 종정이하 중공 성파대종사가 내일 개묘년 하안과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수행자의 마음은 편협되지 않고 성냄과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해제 후에도 부단한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미래를 위한 대학생 전법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대표 종단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상월결사 전법위원회와 각 종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생 전법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제10기 국제교류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내년에 한국불교가 주도로 세계 불교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불교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조계종 제13대 전국 비구니 회장 후보에 마포 성림사 회주 광경 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경 스님은 전임 집행부의 활동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비구니 승가의 자양분이 됐다며 이제는 도약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이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내일 개묘년 하안과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이하는 안거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에게 산문을 나서는 그대들의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더위를 식혀주는 맑은 바람과 갈증을 풀어줄 감로는 넉넉히 준비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자의 마음은 편협되지 않아야 하고 성냄과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며 이러한 역량이 구족돼야만 구룡지 옆 백일홍이 무더위에 더욱 붉게 피었다는 영축산의 소식을 믿고 찬탄하리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선언수자회가 전국선언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개묘년 한거 선사 방암록에 따르면 전국 98개 선언에서 총 1,888명의 대중이 육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정이하 성파대종사의 하안거 해제 법문은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30일 오후 10시 30분,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에 방송됩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미래를 위한 대학생 전법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대표종단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각 종단 대표를 초청해 대학생 전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력을 함께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조계종을 넘어 범종단 차원에서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논의하고 종단 간 우애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웃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대학생 전법 포교 활동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포교의 문제는 종단을 초월해 종단협의회가 총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각 종단 주요 소임자를 한 명씩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에 파견해주고 위원회에 학생 동아리 개설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절실한 이 시점에 우리 각 종단 총무원장 선생님들이 포교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이 위기에 접하게 되고 곧 불교는 생존의 문제에 처하게 된다.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수장님을 초청했습니다. 9월에 있을 1박 2일 워크샵에 각 종단에서 한 명씩 그 분은 우리 전법단 위촉장을 받아서 법사로서 우리가 뜻을 포교 일선에 같이 서야 됩니다. 간담회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를 비롯해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과 총무원장 법명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스님 등 종단협 소속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스님은 종단 운영, 전법에 바쁜 와중에도 참석한 각 종단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불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내혹한 현실 앞에서 미래의 동향이 될 대학생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주고 지원하여 진실된 불자를 육성하는 데 오늘 이 자리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각 종단의 지도자 스님들이 순서대로 대학생 전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홍파스님은 모든 동국 대학생들이 교양 과목으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각 종단에서도 지역의 학생들의 장학 기회를 베풀어 불교와의 인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각 종단 스님들께서도 지역의 대학이든 또는 청년들에게 뭔가 장학의 기회를 베풀므로 인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종단 지도자들은 대학생 등 젊은 불자 포교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대학생 전법위원회 원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또 대학생 포교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공유해보는 그러한 시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파를 떠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불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종단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법에 동참하도록 할 것을. 참석한 모든 종단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에 동참해 청년불자 육성의 원력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10기 국제교류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 위촉됐는데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주도로 내년 국제불교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외특별교구장 권한대행 정범 스님, 포교원 포교국장 문종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경환 스님에게 국위에 이어 제10기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덕재 스님과 동국대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는 신규로 위촉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인 사회부장 도심 스님과 당연직 위원인 포교부장 선업 스님도 10기 국제교류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은 개인 사정상 위촉식에 불참한 가운데 10기 국제교류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국제교류위원은 종단 국제 업무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제공, 국가 간 종교 및 불교 교류 활동 적임자,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가 가능한 위원 중심으로 언어와 국제적 감각을 고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비해 불교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고 한중일 대승 불교권은 물론 동남아 상자부 불교권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가 주도적으로 불교 국가들의 실질적인 모임을 하는 게 좋겠다며 내년 국제불교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불교 국가들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모임을 한번 갖추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그런 국제 불교 대회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진우 스님은 제10기 국제 교류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을 도모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태국이 한 3, 40년 동안 노력한 흔적, 그다음 중국이 한 20여 년 동안 지금 노력했던 흔적, 그다음에 지금 인도가 갑자기 지금 일에 대해 오래 개최하면서 했던 흔적, 요거에 대해서 저 사이버 국제팀에 지금 좀 보고를 한번 스님께 다시 드려가지고 지금 내년 준비하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저희들한테 주니까요. 진우 스님은 또 종단 차원에서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제 명상대회도 개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10기 국제교류위원회는 위촉식 후 제2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진행사업과 하반기 주요 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강남 봉우사 등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 참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빈중석 서장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로경찰서는 우리 관할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내 경찰서 중 중요한 위치에 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에도 청와대 영빈관으로 활용돼 교통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라고 빈중석 서장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계사에 자주 들러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하며 가장 평판이 좋은 서장으로 남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후법부장 현민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전진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임광규 공공안녕정보계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조계종 제13대 전국 비구니 회장 후보에 마포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이 단독으로 입후보에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선출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제13대 회장 후보 등록 결과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용 스님은 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 25일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을 통해 가장 먼저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광용 스님이 단독 후보가 되면서 오는 31일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선 없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됩니다. 제13대 회장 후보인 광용 스님은 참여와 도약, 미래로 나아가는 전국 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부처님 은혜를 갚고 만인의 감사함을 갚는 데 있어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소임자들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해야 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12대 집행부 부회장을 역임한 광용 스님은 전임 집행부의 수많은 활동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비구니 성가의 자양분이 됐다며 이제는 도약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성과를 토대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비구니 성가의 밝은 미래를 활짝 꽃피워야 한다며 제12대 전국 비구니회의 성과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화합 성가, 비구니 성가의 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 진력, 안정적 복지 환경 조성, 비구니 성가 위상과 정체성 확립, 대중에게 신뢰받는 비구니 성가 구현 등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노후 수행 공간과 부처님 법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확장해 비구니 회관이 명실공히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과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약과 발전이라는 그 기틀로 한 발 더 나가고 그 위에 그 단단한 주춧돌 하나를 더 올린다라는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 교육, 문화, 사회활동 등등 각 부서가 있고 중점적으로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1953년 중남 금산에서 출생한 광용 스님은 1972년 부천 소림사에서 지원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73년 대언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습니다. 1999년 현 마포 성림사를 건립해 지역 포교에 기틀을 마련한 광용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 이사와 봉령사 묘음불교문화재단 이사, 마포구청 공무원 불심회 창립, 제12대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림사 회주로 있습니다. 청중이 없는 무대에서 혼자 어떻게 연극을 하겠는가.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저도 마지막 에너지를 다 비구니회 각 부서 소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살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함께하는 비구니회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다음 달 18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광용 스님의 당선을 인준하고 당선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조계사와 연운사가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과 이승열 신도 회장, 윤사기 선임 부회장은 동국대학교를 방문해 종로구 지역 거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건학위원회에 기탁하고 1차로 10명의 학생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학생들이 언제든 조계사에 오는 것을 환영하며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가길 발언하고 꿈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길 당부했습니다. 김포 연운사 주지 원명 스님과 부주지 원지 스님, 신도회도 김포 지역 재학생을 위해 장학금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주고받는 모두가 흡족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연이 지속되길 기원했습니다. 백중 우람 분자를 앞두고 부산 천태종 삼광사가 효를 생각하는 독립영화 불효자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불자 방송인 붓다라마 최진규 감독이 고성 옥천사 주지 마가스님과 어머니의 마지막 여정을 담담하게 그린 불교 영화 불효자는 내년 4월 개봉을 앞두고 지난 23일 삼광사에서 첫 사찰 순회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영재 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효의 가치는 불자라면 누구나 따르고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라며 영화를 보고 나니 수많은 인연과 부모의 정성으로 사람 몸을 받은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했습니다. 상영회에는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과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문 해총대종사를 비롯한 연합회 회원사찰 스님과 집행부 삼광사 신도 1,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만월산 강릉 용연사가 불기 2567년 백중회향을 기해 이웃과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27일 설암 스님은 백중기도 회향법회에서 비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위해 정진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연사는 백중 입제부터 신도들과 모은 저금통과 기도비, 승시 한마당으로 모여난 성금 300만 원을 강릉 자비원에 전달하며 백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심곡사가 음악회로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사에서 음악회로 여름의 마지막 더위를 날려보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조효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통기타 선율과 노랫가락이 미륵산을 울립니다. 그 시절 인기곡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가수와 하나 돼 큰 목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지난 26일 익산 심곡사 떡목음악회가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심곡사 떡목음악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원근을 가리지 않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떡목음악회는 악조건에도 오랜 노력으로 소리를 다듬어 거칠면서도 힘있고 극적인 소리를 만들어 5대 명창의 반열에 오른 국창 정정렬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음악회는 이마영 명창을 비롯한 여러 국악인들이 참석해 아름다운 국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음악회를 해오면서 정말 고생했던 사람이 신곡사 주지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하고 또한 개그맨 박범수의 재치있는 사회를 시작으로 가수 김범룡, 아이큐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무대와 추억의 노래로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을 선물했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대를 즐기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다른 좋은 가수님들 흥겨운 노래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김범룡 씨도 마지막에 피날레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산사음악회 문화와 치유의 시간을 향유한 시민들은 늦여름 더위의 피로를 심곡사에서 씻어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초기 불교 전법 도량 부처님 마을 김해 금국사가 태국 고승 초청 3기 5개 합동 국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국사는 지난 27일 태국 담마가야 사원 명상지도법사 노파돈 스님을 증명법사로 금국사 주지 일공 스님을 전개화상으로
태고종, 일봉종, 관음종 등 200여 신도들과 일상생활에서도 계율을 지키는 참된 불자로 살아가길 다짐했습니다. 일광 스님은 지난 죄업을 참회하고 마음의 청정심을 새로이 얻어 부처님의 제자로 계율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수계자에게 불명과 개첩을 내렸습니다. 청주 도심 사찰 용화사가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활용해 지역민과 공감하는 치유의 장을 열었습니다. 칠존 석불 문화재 현장 임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원찰 청주 용화사가 지난 22일 경내에서 칠존 석불 문화재와 사찰 음식 시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제국 마지막 원찰 칠존 석불의 기원하다를 주제로 지역 복지와 문화 포교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또 용화사는 각연 주지 큰 스님께서 항상 그 복지와 문화 그리고 포교에 아주 굉장히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그 배움을 또 이어받아서 기도종진 그리고 봉사 그다음에 문화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그 같이 함께하는 그 화합의 장을 항상 우리 청주용화사에서는 늘 진행하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느 때든지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작은 힘이 남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음악 공연과 다문화 체험, 용화보전 만들기,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지역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을 비롯해 용화사와 함께 창작한 용화사의 전설을 명창 황은진과 제자들이 노래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경내 관음전에서 2023년 용화사 사찰 음식 체험 및 시식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음식을 뭐 건강,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그만큼 편안해서 행복해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회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여러분들이 미치실 수 있습니다. 시식회는 단순히 사찰 음식을 맛보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찰 음식이 담고 있는 철학을 전하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약 일주일 전부터 우리 사찰 음식 팀에서 계속 손으로 가급적이면 몸에 이로운 그런 이 식재료와 그리고 몸에 해로운 조미료 같은 거 쓰지 않고 다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앞에 보기 좋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올해 또 유난히 더운 오늘 무더위를 이겨내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신도님들 맛있게 드시고 이 더위가 끝날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고맙겠습니다. 용화사는 앞으로도 지역 포교와 실행에 앞장서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신앙과 포교 사찰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8월 29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